안녕하세요. 백선동에서 올리브를 이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남경입니다. 이곳에서 올리브 절임 가게를 운영한 지는 1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동에서 9개월째 럭키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신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익선동에서 향수와 밀크티를 팔고 있는 한유미라고 합니다. 이곳을 운영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선동에서 거북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운영한 지는 정말 2년 정도 됐어요. 여기 오픈하기 직전에는 한 이제 대기업 소속의 바리스타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한 12년 정도 바리스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팔아야겠다, 판매해야겠다 해서 올리브 절임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뭐 저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누나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 적당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한평생 충청도에서 좀 여유롭게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되게 좀 적응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다들 막 각박하고 빠르게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런 서울 생활에 그 와중에서 익선동을 좀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는데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평생 서울에서 빠르게만 살아오셔가지고 이제 여유라는 모르시는 서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마르셀 프루스트 소설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느낌이 나를 찾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익선동 골목을 보시면 좁잖아요. 부촌 이런 곳과는 달리 이런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 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서울이라는 이런 도시 빌딩 숲 안에 이렇게 한옥마을이 있는 거잖아요. 위를 쳐다보면 높은 빌딩이 많은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한옥이 있고 이렇게 뭐 옆에 풀도 많고 골목골목 빨래도 널려있고 이런 정겨운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취업 준비하려고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마음의 여유를 느끼게 됐어요. 나에게 익선동은 시간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고 저는 인간이란 시간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익선동은 인간 그 자체고 또 시간 그 자체 같아요. 나에게 익선동은 고향이다. 외지에 타지에 나와서 살다가 여기 익선동 발견했을 때 진짜 고향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진짜 제 1의 고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저에게 익선동은 타임머신이다. 익선동이란 동네에 왔을 때 옛날 그런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 같은 시간을 거슬러서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익선동은 책이다. 결코 겪을 수 없는 굉장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여기 지금 가게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이거는 나중에 책으로 내가 기록해서 내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익선동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향수와 밀크티를 죄송해요. 익선동. 네.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는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어렸을 너무 잠시만요.